5주차 네 번째 작품 송미인곡하고 동짓달 기나긴 밤. 송미인곡은 가사고 동짓달 기나긴 밤은 시조고 둘 다 매듭목 둘 다 사음목 얘도 사음목 사음목 가사는 시조가 길게 늘어진 형태지 그지? 자 송미인 할 때 미인은 누구라고요? 임금님 임금이고 미인, 임금을 생각한 노래 이런 걸 뭐야? 충 신연주지사 이렇게 얘기하지 임금을 생각하는 노래 자 볼게요 임금의 소식을 알려고 임의 소식을 알려고 물가에도 가고 아주 꿈뚫고 그럽니다 차라리 물가에 가서 뵙기나 고려하니 왜 임의 소식을 알아보려고 임의 소식이 궁금해서 자 근데 바람과 물결이 어수선하게 되었구나. 그래서 임의 소식 들었다. 안 들었다. 못 들었다. 사공은 어디 가고 빈매가 들렸는가? 빈매는요. 자, 사공은요. 임금은 없고 하자 혼자 있잖아. 그지? 사공은 임금 같은 거야. 빈매는 하자 같은 거고. 하자 같은 거고. 그러면 외로움이 더 심화되겠지. 그지? 외로움 심화시키는 거 이걸 뭐라 그래? 객관적 상관물 강가에 혼자 서서 지는 해를 굽어보니 임 계신 곳의 소식 더욱 아득하구나 자, 띠집 그래서 소식 들었으면 어땠었죠? 아득하구나 못 들은 거야 그래서 띠집 초가집에 이제 소식도 못 듣고 혼자 온 거야 차가운 잠자리에 한밤중에 돌아오니 왜 차갑다 그럴까? 정말 차가울 수도 있고요. 임의 부재해가지고 임의 부재로 외롭기 때문에 더 차갑다고 할 수도 있어요. 외로움 벽 가운데 걸려있는 등불은 누굴 위해 밝아 있는가? 이것도 아 누굴 위해 밝아 있어? 임도 없는데 그러면서 이것도 외로움을 심화시켜 이거 외로움을 심화시키는 걸 뭐라 그런다고? 화자의 감정을 더 심화시키는 거 객관적 상관물 자, 산에 오르며 내리며 강가를 헤매며 방황을 했더니 하루 종일 돌아다닌 거야 임의 소식을 알려고 그 사이 힘이 지쳤어 풋잠을 잠깐 드니 이 잠 속에서 잠을 드니까 그 정성이 지긋하여 꿈속에서 임을 본 거야 임을 보니 옷과 같이 곱던 얼굴 반이나 늙으셨구나 꿈속에서 보니까 임금 얼굴이 아유 임금 우리 임금님 이미 늙으셨네 이렇게 보는 거야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실컷 말하려고 하니 눈물이 쏟아지니 말을 어찌 하겠으며 정에도 다 못 답으로 목마저 메이니 말도 제대로 못한 거야 보고 싶었어요 사랑해서 이런 말 제대로 못한 거야 근데 말도 제대로 못하고 울고 있는데 방정맞은 닭 소리가 잠은 어찌 다 깨웠던가 얘가 방해물이지 이 방정맞은 닭이 내 잠을 깨워버렸네 아 헛된 이로다 이 임은 어디 갔는가 잠길에 일어나 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가엾은 그림자가 나를 따르고 누구의 그림자? 화자의 그림자야 화자의 그림자 화자의 그림자만 다 붙이는 거야 그 그림자가 가엾어 보이는 거야 나를 따르고 있을 뿐이로구나 차라리 죽어서 지는 달이 되어 임 계신 창안에 환하게 비춰 드리리라 자 그럼 내가 나리가 화자의 달이 되겠다고 화자의 분신이야 그리고 임에 대한 사랑이지 내가 달이 돼가지고 임 계신 창안에 비춰 드리고 싶다 이러면서 끝이 났어요 자 그 다음에 동짓달 기나긴 밤 자, 동짓달 기나긴 밤 동짓달 밤 시간이 가장 긴 시간이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호리를 배워낸대 뭘 뭐 끈자르듯이 배워내가지고 그럼 밤은 추상적인 거지 그지 이게 추상적인 것이고 그걸 갖다가 허리를 배워낸대 배워낼 수 없는 걸 배워낸다고 그랬으니까 마치 구체적 대상 구체적 대상물인 것처럼 표현했어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하였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충풍리불안에
춘풍 같은 이불이야. 따뜻한 봄 바람 같은 이불 아래. 자, 춘풍 이불 만든다는 게 아니야. 따뜻한 봄 바람 같은 이불 아래 소리소리 넣었다가, 소리소리는 푸르륵 마르는 거야. 넣었다가 정든님 오시는 밤. 이거는 부정적 시간이지. 지금 이미 안 없으니까 부정적 시간이고, 정든님이 오시는 밤. 이거는 어떡해요? 하자한테 긍정적 시간이고, 이때를 늘리고 싶지. 밤이거든. 굽이굽이 똘똘똘 많아가지고, 봄바람 같은 이불 안에 넣어놨다가, 굽이굽이 오시는 날, 긍정적 시간에 굽이굽이 풀이라. 왜 풀고 싶어? 인과 오래 있고 싶었어. 인과 오래 있고 싶은 소망이지. 인과 오래 있고 싶은 소망이고, 자, 요 두 개가 어때요? 요 두 개가 대조를 이루죠. 동짓달은 의미 없는 부정적 시간이고, 정든님 오시는 시간은 긍정적 시간이고, 대조를 이루고, 요 두 개도 대조를 이루. 왜 대조를 이룰까? 얘는 동짓달이니까 차가움이고, 중풍이니까 이건 따뜻함이지. 그래서 요것도 두 개도 대조를 이룬다. 자, 여기까지고요. 수고했어요. 문제 풀어보세요.